자, 그 다음에 뇌를 망가뜨리는 물이 또 있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뇌. 뇌 진짜 중요하죠. 자,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는 물. 근데 이거는 글쎄, 누구나 목마르면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급하게 마셔서 뭐 위에 네. 부담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뇌로. 뇌에 관련 있죠? 우리 체중의 70%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60kg 사람의 몸무게에 물을 따진다면 약 42리터, 70%니까 네. 42리터 중에 3분의 2인 28리터는 세포 안에 존재해요, 물이. 근육 안이라든 세포 안에. 그리고 14리터 3분의 1이 세포 밖에 존재해요. 네. 그러면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세포 안과 세포 밖에 물이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세포 안에 물이 과다하게 되면은 부종이 생기겠죠. 아, 부종. 그죠? 뇌에 부종이 생기가지고, 그죠? 심지어 사망하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세포는 체내에 있는 세포뿐만 아니라 뇌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근데 뇌라는 거는 두개골 안에 한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뇌 세포가 붙게 되면 뇌 부종이 생기고 이제 뇌 척수액이라는 게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그 안에 물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두통도 발생하고 심하면 구토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인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을 그럼 어떻게 마셔야 되나? 선생님. 네, 그래서 그 속도, 농도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뇌세포한테는 자, 물 들어간다 하는 이제 신호 정도의 개념으로 이제 주면 좋겠는데 네. 물이 너무 홍수처럼 많이 들어와 버리면 예, 그러면 오히려 우리 전해질 이동이나 이런 거 문제 때문에 네. 붓거나 하는 것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안 좋고 그다음에 지금 애써 먹은 물이 빠져나가는 양을 더 많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벌컥벌컥 먹으면. 물을 보존력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네. 저는 1리터를 한 번에, 1리터 있잖아요. 그걸 한 번에 먹은 적도 있어요. 오늘 거를 다 먹어놓자. 물을 분량을, 진짜로. 500ml는 우습고 1리터 한 번. 그리고 이제 물 안 먹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종이컵 기준으로 네. 가볍게 담은 정도 한 번 먹을 때 그렇게 먹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200ml? 150에서 200ml? 그러니까 꽉 채우면 200이니까 100에서 150. 그러니까 그 이상 한꺼번에 먹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